안녕하십니까.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열매가 많이 보이는데요. 네, 달래나무입니다. 아직 단단하긴 하지만 맛이 든 겁니다. 이 단단한 열매를 따서 항아리에 넣어두면 며칠이면 말랑말랑해지면서 단맛이 납니다. 생과로 먹어도 좋고요. 발효액이나 당금주, 잼 등으로 다양하게 식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약재로도 아주 좋습니다. 봄에 올라오는 새수는 고급 나물이고요. 이 열매와 뿌리, 줄기, 잎에 모두 약성이 있습니다. 한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뿌리와 잎, 줄기 껍질, 그리고 이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한방에서 미우리 또는 미우도라는 약재로 씁니다. 뿌리와 잎을 목천류라고 합니다. 약재로 쓰는 달래나무 잎은 여름에 채취하고요. 이 열매는 8월에서 10월에, 줄기와 뿌리는 가을부터 겨울에 채취해서 약재로 씁니다. 또한 이 열매의 풀잠자리가 알을 낳아 부풀어 오른 것을 개다래처럼 충형이라 부르고요. 수족 냉증이나 통풍, 신경통, 요통, 류머티즘에 효능 있는 약재입니다. 이 달래 열매는 해열과 지갈, 통림에 효능이 있습니다. 소변을 잘 나가게 하고 요로결석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열이 많으면서 속이 답답한 증상과 특히 당뇨 치료에 효과가 탁월합니다. 항암 작용이 있어서 위암에 좋고요. 급성 전염성 간염, 식욕 부진과 소화 불량에도 건조한 열매를 달여 마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이 달래나무 잎과 줄기, 뿌리는 건이작용이 있어서 위건강에 좋습니다. 소화불량, 위염, 구토와 설사 증상을 낫게 합니다. 늘 소화가 잘 안되는 분들이 이 달래나무를 드시면 좋습니다. 간에도 좋아서 황달과 간염 등 간질환에 효과가 있고요. 류머티즘, 관절염, 관절통에 효능이 있고 산모는 젖을 잘 나오게 하는 치유작용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부종을 내려주고 월경불순, 대하증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열매보다는 못하지만 당뇨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 달래나무 뿌리는 항암작용이 있는데 특히 위암이나 식도암, 유방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특허 자료를 보면 이 달래 추출물이 알레르기성 질환과 비알레르기성 염증 질환의 치료와 예방, 약학조성물 특허가 났습니다. 혈청 내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조절해서 만병의 근원이 되는 몸속 염증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주약재는 아니지만 봄철에 달래순을 먹어도 위장병이나 소화불량에 좋고요. 이 달래나무 줄기도 달여 마시면 당뇨병의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이 달래나무가 당뇨병에 좋은 약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약효주는 달래주는 뿌리와 이 열매를 주로 쓰는데요. 뿌리는 가을부터 겨울에 캐서 썰어 말린 것을 200 내지 250g, 열매는 생열매가 좋습니다. 이 생열매를 250 내지 300g을 4리터의 소주에 담가서 뿌리는 6개월 정도, 이 생열매는 4개월 정도 숙성 후에 걸러서 하루 소주잔으로 한두 잔씩 음용합니다. 위를 튼튼히 하고 당뇨와 간 건강, 관절 통증, 기관지염, 냉기로 인한 마비 증상, 해독작용이 아주 좋습니다. 기본적인 약재용은 말린 뿌리와 잎은 하루에 50 내지 100g, 말린 열매는 30 내지 50g을 1리틀 정도의 물에 달여서 복용합니다. 오늘 달래나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